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최대 2,0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. 이들은 단속에 출연해 자신들을 소개하고 정당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.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. 기업인, 교육자, 기획자, 한 유명 방송인이 진행하는 케이블 경제 프로그램.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조합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터뷰를 이어갑니다. 저희 조합은 982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총괄 운영합니다.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느 특정 기업에 속하지 않고.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투자자들을 속이고 신뢰를 얻기 위한 미끼였습니다. 과거 한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A씨 등은 2021년 다단계 조직 결성 뒤 전국 17개 지사를 두고 회원을 모았습니다. 배달 사업 앱 출시와 드라마 제작 등 외연을 확장했고 정당을 창당해 22대 총선에서 60석을 확보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. 투자금을 낸 회원들에겐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지급했는데 100만 원을 내면 배달 앱 사업 결과에 따라 매달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. 특히 회원들이 많아져 이 가상화폐가 상장하면 2,000배까지 가격이 오른다고 유혹했습니다. 관계자들의 TV 출연과 정당 창당까지 이어지자 대부분 60대 이상인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. 뭔지 모르니까 야 이제 드디어 뭔가 되고 있구나 막 이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코인을 상장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그 상장할 수 없는 코인이거든요. 맨날 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전국 3만 5천여 명에게 받은 200여 원을 대부분 탕진한 이들은 회원 100만 명 달성 때부터 약속한 수익금을 주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.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피해를 본 줄 모르고 그 피해 진술을 꺼려하고 있어서 그 피해자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경찰은 A씨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, 큰 수익을 약속한 투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. 핫 콘텐츠 앤 뉴스 HCN